유난히 춥던 1월 14일 웃음 많던 그녀를 처음 만났죠. 한 번도 생일을 남자친구와 보낸 적 없다는 그녀를 신발과 가방을 좋아했지만 그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고 내 뒷모습이 슬퍼 보인다며 사진을 찍다가 그녀가 웃었죠. 햇살 따스한 4월의 첫날 그녀를 처음 올리고 말았죠. 숭퉁 부어버린 그녀 고운 눈은 나도 그만 울어버렸죠. 싸울 때마다 우리는 서서히 이별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죠. 서로 며칠씩 연락도 안 한 채 기싸움도 버리곤 했죠. 매일 그녀를 데리러 가던 길 늘 설레었다는 걸 그녀는 알까요? 내 인생 한 번도 그녀를 이긴 그 어떤 누구도 만난 적 없었죠. 6월 17일 힘들었던 그녀 내게 그만 헤어지자고 했죠. 상녀에게 상처만 줬네요. 진짜 내 맘 그게 아닌데 한 달도 지나고 1년도 지나고 지금도 그녀가 가끔 보고 싶어질 때가 있죠. 오오오. 이촌동 그 길 아직도 지날 때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밤의 공원도 그 햄버거 집도 지하 상가 그 떡밥집도 나 빗살이 죽겠다. 목 아파. 시간이 다 돼간다. 먹으러